필요하신 재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제가 사용한 실은요, 리본 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실은 패브릭 얀, 티셔츠 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가방을 뜰 때는 패브릭 얀을 더 많이 쓰고요. 전 독일에서 그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요 실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 리본 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게 특징이에요. 이 납작한 실들은 매듭을 뜨실 때좀 꼬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깔끔하게 매듭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패브릭 얀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모양의 각이 살아나는 것도 패브릭 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패브릭 얀 추천드려요. 제 거는 100% 코튼 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50g에 125ml 나와 있는데요. 한 탈에 다 쓰지도 않았어요. 제게 아담한 사이즈의 동그라미 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8ml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6ml, 10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 7, 8ml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6ml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패브릭 실이요. 요렇게 저랑 똑같은 거쓸수 있는, 뭐, 5, 6, 7, 요 정도의 굵게 패브릭이 또 있고, 그 윗단계, 뭐, 6, 7, 8, 9, 10, 많게는 12까지, 더 많게는 15까지도 쓸수 있는 그 굵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듭의 굵기, 원하시는 가방의 사이즈, 자, 더 굵게, 크게 뜨시려면은 굵은 실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 굵기에 맞게 똑같이 바늘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돗바늘, 가위, 스티치 마커 평소대로 준비하시고요. 자, 요거는요, 가방의 양 끝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체인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걸어줄 수 있도록 양 끝에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저는 프림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부자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나는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체인끈의 끝에 달려있는 고리로 양쪽을 걸어주시기만 해도 가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로 체인끈 준비하시고요. 센치는 2cm. 이거 길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맸을 때, 어깨에다 맸을 때 편하신 길이로 선택하시면 돼요. 체인끈도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퍼가 필요해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지퍼는요, 18cm 지퍼를 사용했는데, 달면서, 약간 아쉽다. 1, 2cm 정도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센치는 저랑 똑같은 사이즈로 가방을 만드실 경우에는, 19cm 혹은 20cm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좀 짧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요게 20cm예요. 이제 여기 지퍼의 시작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 딱 20cm짜리입니다. 20cm짜리도 괜찮고 19cm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방의 구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녀석 딱두 개만 뜨면은 가방이 거의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바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짧은뜨기, 원형뜨기를 총 8단까지만 늘려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딱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걸 알고 가셔야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짧은뜨기를 평소에 이렇게 하시면은 V라인에 요런 매듭이 나와요. 자, 요게 짧은뜨기 매듭인데요. 요 짧은뜨기 V라인의 중앙으로 그 다음 짧은뜨기가 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 V라인의 중앙에 그 다음 V라인 짧은뜨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다 들어가는 짧은뜨기 형식으로 떠줄 거예요. 자,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코를 뜰 때, 그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동시에 하면서 마지막 코를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 넘어가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은 오늘 작업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6mm짜리로 뜬 샘플인데요. 센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코바늘 굵기와 터실 굵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건 8단까지 떠서 요 원형의 가장 조그마한 부분, 요탑 부분은 13cm, 13.5cm 정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가장 넓어진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가방의 요 둘레, 높이가 되겠는데요. 자, 요 높이는요, 15cm 정도 나왔습니다. 15cm 나오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코바늘 호수도 높은 거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 또 알맞는 굵기의 패브릭얀 털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매듭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짧은뜨기, 원형뜨기 8단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요, 다음 단 올라가셔서 이 센터로 코바늘을 넣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은 너무 타이트하게 작업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직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실을 감아주세요. 자, 코바늘을 넣어서 뒤에 줄 걸어주시고 살짝 당겨서 비틀어 주세요. 줄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 주세요. 열고 손가락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매직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꼬리줄을 살짝 잡아당겨서 요번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야지 잡기가 편해집니다. 자, 첫 단은 짧은뜨기 6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코바늘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넉넉하게 빼주세요.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첫 코기 때문에 첫코 자리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팅 하면서 갈게요. 자, 둘. 셋. 자, 5개. 지금 일단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짧은뜨기 매듭의 센터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매듭을 잘 봐주셔야지, 안 그럼 다음 단에서 헷갈리세요. 자, 여기가 첫 코, 댕기머리 사슬 두 줄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V라인이 있습니다. 짧은뜨기에. 자, 요렇게 V라인이 있죠? 정확히는 요 댕기머리 사슬의 살짝 왼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코들도 매듭 모양을 잘 봐주세요. 지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 댕기머리 사슬 살짝 왼쪽으로. 자, 여기 이렇게 V라인이 생겼습니다. 여기 V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 자, 여기 댕기머리 사슬 있죠? 자, 살짝 왼쪽으로 여기 V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해요. 자,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의 센터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 여섯 번째 코 가기 전에 이 꼬리줄 살짝 당겨서 다 닫지 마시고 조금 닫아주세요. 코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나서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코, 평소랑 다르니까 잘 봐주세요. 자, 코바늘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이렇게 두 줄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첫코 자리 마커 표시해드렸습니다.
첫코 자리에서 마커 제거하시고, 자, 첫코 댕기머리 사슬이 여기 두 줄 있죠? 자, 뒤에 줄에만 걸어서, 자, 이렇게 후크를 넣어주세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세 줄이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줄을 걸어서 그대로 세 줄 다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뜨실 때 이 빼뜨기를 같이 동시에 뒤에 줄에다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1단이 끝나고 나면 총 6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되겠습니다. 2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세우지 않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코 자리 센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리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방금 마지막 코, 여섯 번째 코를 뜰 때, 자, 첫 번째 코 뒤에 사슬에 걸어서 이렇게 마지막 코를 완성해 줬어요. 동시에 빼뜨기를 해줬죠. 자, 여기가 첫 번째 코, 우리의 첫 번째 코에 댕기머리 사슬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요, 요 댕기머리 사슬, 요거와 그 다음 댕기머리 사슬, 요 연결되는 지점 있죠? 요 중앙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V 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코 매듭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V 라인이 있죠?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자,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코바늘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떠야 되는 코 댕기머리 사슬의 왼쪽 밑으로 여러분들의 매듭이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매듭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2단 원형 패턴 뭐였나요? 각 코에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첫 번째 코 V라인 매듭의 센터에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주실 때는요, 뒤쪽에 보시면은 잘 봐주세요. 자, 코바늘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줄과 줄 사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꼬리줄은 같이 잡고 떠주세요. 자, 줄 걸어서 그대로 끌어당겨주세요. 자, 요 높이까지 잘 당겨주세요. 넉넉하게 당겨주시고 줄 걸어서 자, 두줄다 통과해 주세요. 자, 이게 2단의 첫 코가 되겠습니다. 첫코 자리에는 항상 마커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돌아서 뜨실 때, 우리는 기둥사슬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 표시가 없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꼭첫코 자리에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깜빡했는데요. 여기 꼬리줄 꽉 잡아 당겨서 중앙에 벌어진 부분이 없도록 잘 모아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첫코 자리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넣어줘야 되겠죠? 똑같은 센터, 요 중앙에 코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쭉 끌어 당겨서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 이렇게 해서 첫 코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에도 두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코 센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댕기머리 사슬이죠? 살짝 왼쪽으로, 자,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요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자, 여기 댕기머리 사슬과 머리 사슬 중앙에, 자, 여기가 V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다? 왼쪽에 이미 우리가 떴던 V라인에 왼쪽에 있는 줄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우리가 떠야 되는 두 번째 코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코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넣을 때는 두줄 사이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줄 감아 빼고, 자, 쭉잘 끌어 당겨주세요.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 짧은뜨기 하나. 자, 같은 자리에 코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둘. 원형 패턴을 아셔야 되겠죠? 원형 패턴 안 배우신 분들은 기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도 두 코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코 댕이머리 사슬의 왼쪽 밑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더 편해요. 제가 테이프 사라서, 리본 사라서 잘안 보이는데. 자, 여기에 V라인이 있습니다. 왼쪽 줄 하나, 오른쪽 줄 하나. 그래서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센터 찾으셔서 코바늘 넣어주세요. 자, 살짝 왼쪽 대각선으로 찔르셔야지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찔러 넣으실 때는 줄과 줄 사이로 코바늘이 잘 들어가는지 뒤에 편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줄 감아 빼고 쭉잘 끌어당겨서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 짜임새기 하나. 자,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2. 자, 다음 코도 2개 넣어줘야 되겠죠? 아, 제가 꼬리줄 깜빡했네요. 설명하다가 꼬리줄 같이 떠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이씨, 이거 어떡하니? 자, 풀어서 꼬리줄 같이 떠줬어요. 자, 꼬리줄 깜빡하신 분들은 나중에 돗바늘 연결해서 그냥 선처리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집중하다가 꼬리줄을 깜빡했네요. 자,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떴습니다. 자, 다음 코 중앙으로 또두 코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댕기머리 사슬 살짝 왼쪽 밑으로. 자, 여기 하나, 둘 하고 V라인이 있습니다. 자, 제게 테이프 사서 살짝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V라인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센터로 코바늘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로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넣으실 때는 뒤쪽에, 자, 요 줄과 줄 사이로 코바늘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꼬리줄 잘 잡아주시고, 줄 감아 빼고, 자, 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같은 자리에 코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두코 들어갔고요. 자, 다음 코 센터에도 두 코를 넣어야 되겠죠? 자, 댕기머리 사슬, 자, 요 왼쪽 밑으로 V라인. 자, 센터로 코바늘을 넣으셔서, 자, 뒤에 줄, 줄과 줄 사이로 코바늘이 잘 들어가는지 봐주세요. 자, 줄 감아 빼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둘. 자, 마지막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2개 넣어줘야 되겠죠? 센터 자리 찾아주세요. 마지막 코에 댕기머리. 자, 왼쪽 밑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더잘 보여요. 자, 여기 한 줄, 여기 한줄 해서 여기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대각선 왼쪽으로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더잘 들어가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자, 줄과 줄 사이로, 자, 이렇게 넣으셔서 꼬리줄 잡아주시고, 자,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주시고, 자, 마지막 짧은뜨기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코는 항상 첫 코의 뒷줄에 연결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센터 자리에 코바늘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지금 현재 두 줄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자,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자, 뒤에 줄에, 첫코 자리 뒤에 줄에 코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어서 줄 감아서 세줄다 통과해 주세요. 자, 여기 항상 단을 넘어가실 때, 자, 마지막 코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이 다 끝나고 나면요, 총 12코가 되겠습니다. 첫 단에서 6코였고, 2코씩 전부 다 6번 반복했기 때문에 12코가 되겠습니다. 3단 시작하겠습니다. 3단의 원형 패턴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두 개,
자, 요걸 6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자리 센터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가 댕기 머리 사슬. 자, 여기 두줄 있죠? 살짝 왼쪽 밑으로 여기가 V라인. 여기가 3단의 첫코 자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 센터, V라인 센터로 끌어 넣으셔서 쭉 감아 빼고, 짜임틀기 하나. 자, 첫코 자리에는 항상 마커를 해주세요. 자, 다음 코에는 두개 넣어야 되겠죠? 자, 다음 코 V라인 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후크를 넣어서 짜임틀기 두개 해주세요. 하나, 자, 같은 자리에 둘, 자, 한 개, 두 개, 자, 요게 패턴이죠. 다음 코, 자, 센터 자리, 죄송합니다. 하나, 자, 다음 코, 자, 포이라인 센터 자리. 자, 두코 넣어줘야 되겠죠?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자, 이렇게 해서 쭉요 패턴을, 하나, 두개 패턴을 총 6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떠주세요. 자, V라인 센터에. 하나, 다음 코, 센터에 넣어서 짧은 뜨기. 둘. 자, 다음 코, 센터에. 하나, 자, 다음 코, 센터에. 둘. 자, 다음 코. 브이라인 센터. 하나, 다음 코, 브이라인. 자, 마지막 패턴 나왔죠? 하나, 둘.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 센터에. 하나, 자, 마지막 코에. 재밌게 하나. 자, 마지막 한 코를 더 떠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한 코는 항상 첫 번째 코 뒤에 줄에, 자, 이렇게 두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바꿔 지우고, 자, 요 뒤에 줄에만 걸어서, 줄 걸어서 세줄다 통과. 자, 이렇게 단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단이 다 끝나고 나면요, 총 18코가 되겠습니다. 4단의 원형 패턴, 1개, 1개, 2개. 요게 세트가 되겠습니다. 총 6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세요. 자, 첫코 자리 센터에 코바늘을 넣어서 4단
4단에 첫 코가 되겠습니다. 마커 표시해 주세요.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에는 두 개 넣어야 되겠죠? 하나, 둘.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자, 다음 코에 두 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반복하셔서 끝까지 따주세요. 자, 쭉 반복해서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하나, 다음 코에 하나, 자, 마지막 코에 두 개 넣어줘야 되겠죠? 왼쪽에 하나. 자, 이게 가장 마지막 코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된 자리에 넣으셔서 줄 감아 빼고, 자, 첫 코 자리 뒤에 줄에 걸어서 전부 다 세 줄 다 통과. 자, 이렇게 4단이 마무리되고 나면요, 총 24코가 되겠습니다. 5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자리. 자, 5단의 패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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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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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나, 하나가 자, 세 번 나오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이동하고 두 개 떠주고.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이동하고 두 개 떠주고. 자, 이걸 총 여섯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자리 센터. 자, 마커 표시해 주시고. 다음 코도 하나. 다음 코도 하나. 세 번 이동했으니까 다음 코에는 두 개 넣어줘야 되겠죠? 자, 밑에 두 개. 네, 다시 한 번. 한 개. 다음 코에 한 개. 다음 코에 한 개. 자, 다음 코에 두 개. 자,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총 여섯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 패턴 쭉 반복하셔서 마지막 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두 개로 끝나겠죠? 짧은 뜨기. 하나.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코는 첫 번째 코하고 같이 빼뜨기 해줘야 되겠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첫 번째 코 뒷줄에 넣어서 줄 감아서 세 줄 다 통과. 자, 5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총 30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자, 6단 패턴 뭘까요? 자, 한 개짜리가 또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첫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개 하신 다음에 두 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총 6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투코. 하나, 둘, 셋, 넷, 투코. 하나, 둘, 셋, 넷, 투코. 자, 이렇게 떠주세요. 자, 첫 코 자리. 세븐뛰기 하나. 첫코 자리에는 항상 마커 표시. 자, 옆에 코. 둘. 옆에 코 셋. 옆에 코 넷. 자, 네개 이동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짧은뛰기 이동하셨으면 다음 코에 짧은뛰기 두 개 넣어주셔야 되겠죠? 하나, 같은 자리에. 자, 둘. 자,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반복하셔서 끝까지 떠주세요. 6단의 패턴을 쭉 반복하셔서 가장 끝에 자리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뛰기 2개로 끝나겠습니다. 자, 짧은뛰기 하나.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코죠. 두 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줄을 걸어서 자, 이렇게 해서 6단이 다 끝나고 나면은 36코가 되겠습니다. 7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의 패턴 한 개짜리가 또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총 5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코에 하나, 둘, 셋, 넷. 자, 한 코에 하나씩 5번 이동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에 두 코. 하나, 둘, 셋, 넷, 5번 이동하고 두 코. 하나, 둘, 셋, 넷, 5번 이동하고 두 코. 자, 이렇게 해서 총 6번, 6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개짜리가 쭉 계속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첫 코 자리 하나. 하나씩 5번 이동해야 되겠죠? 둘. 셋. 넷. 자, 5번. 한 코에 하나씩 5번 이동하셨으면은 그 다음 코에 짧은뛰기 2개. 하나. 같은 자리. 자, 둘. 자,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단의 패턴을 반복하셔서 맨 끝에 코가 남아 있습니다. 맨 끝에 코에는 짧은뛰기 두 개가 되겠죠? 자, 짧은뛰기 하나. 같은 자리에 넣으셔서 주가만 빼고 첫 번째 코 자리 뒤에 줄을 걸어서 마지막 짧은뛰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7단이 다 끝나고 나면요 42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42코 되겠고요. 이제 8단 늘려주기 단으로는 맨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더 큰 가방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형뜨기의 패턴에 따라서 패턴 규칙이 있죠. 한 개짜리가 단마다 한 개씩 더 늘어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이 규칙을 적용하셔서
뭐 9단, 10단, 뭐 원하시는 단까지 쭉쭉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이즈 조절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8단의 패턴 어떻게 되나요? 자, 한 개짜리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 전에 한 개짜리를 총 다섯 번 해줬어요. 이번에는 한 개짜리 총 여섯 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부터 하나,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동하시고 바로 옆에 코에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동하고 옆에 코에 두 개, 여섯 코 이동하고 두 개. 자, 쭉 반복하셔서 총 여섯 세트 넣어주세요. 자, 첫 번째 코 짧은뛰기 하나. 제가 아직 요즘에 계속 목소리가 계속 나가서 힘드네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총 여섯 번 이동하셔야 되겠죠? 여섯 코 이동해 주세요.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코 이동하셨으면 바로 옆에 코에 두 개 넣어주셔야 되겠죠? 짧은뛰기 두 개. 자, 여기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세트 반복해 주세요. 8탄의 패턴을 쭉 반복하셔서 마지막 코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뛰기 두 개로 끝나겠습니다. 자, 하나, 같은 자리 넣어서 두 줄 걸려있는 상태에서 첫 코 자리 맞고 빼주시고 뒤에 줄을 걸어서 세 줄 다 통과. 자, 이렇게 늘려주기 단 다 끝났어요. 이제 더 늘리실 분들 사이즈 보시고 나는 더 크게 하고 싶다 단수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방에 탑에서 이제 이렇게 곧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시작되겠습니다. 요 표현은요, 그냥 짧은뛰기 한 개씩 쭉 다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올라간 단 총 4단이 되겠습니다. 자, 첫 코 자리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단 올라가시면 돼요. 자, 짧은뛰기 하나, 센터로 떴죠. 자, 첫 코 자리 항상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총 4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을 계속 늘리다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게 되면요, 요 늘어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오므라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다 돌아주세요. 자,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쭉 뜯어서 마지막 코 자리 마찬가지 한 코 떠야 되겠죠. 자, 이게 두 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단 넘어가시면 돼요. 첫 코 자리에 뒤에 줄 걸어서 줄 감아 빼고 그대로 세 줄 다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올라간 단 이제 한 단 완성했죠.
앞으로 총 3단은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한 코에 하나씩이 되겠고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넣어주기 때문에 코스 변화 없습니다. 코스 변화 없기 때문에 48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코 자리, 자, 두 번째 올라가는 단.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요, 이렇게 살짝 오므려들 거예요. 우리가 가방의 겉면을 보면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굳이 내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뜬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뜬다고 해서 꽉 텐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원래 뜨고 계시던 텐션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한 코에 하나씩만 뜨시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곧 이렇게 고르게 쫙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코에 하나씩 총 3단을 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단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단. 이렇게 전부 다한 코에 하나씩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렇게 일렬로 올라간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 쏠리지 않게 작업을 하시려면은 자, 이렇게 센터로 들어가셔서 네, 쏠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 감아 빼시고 감아 빼실 때이 높이 여기 걸려있는 줄 있죠? 이 높이까지 잘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줄 감아서 자 여기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여기를 중심으로 자 여기 줄이 걸려있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줄 감아 빼기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좀덜 쏠려요. 그래서 뜨는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자, 요 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을 떠서 이렇게 새롭게 단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좀 의식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렇게 많이 쏠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원형뜨기 패턴에서 요 센터뜨기는 그렇게 많이 안 쏠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텐션 쭉 유지해 주시면서 총 4단 다 떠주세요. 요거는 어차피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반복하기 때문에 영상을 굳이 따로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쭉한 코에 하나씩 넣으셔서 마지막 코 넣으실 때안 잊어버리셨죠? 센터 들어가서 두줄 걸쳐 있는 상태에서 첫 코에 뒤에 줄에만 걸어서 모두 통과. 자, 그렇게 해서 총 4단 올려주세요. 자, 총 4단을 올려서 끝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첫 코자리. 자, 여기 마지막 코자리 남았어요. 여기가 첫 코자리예요. 마지막 코자리에 코바늘 넣어서 감아 빼고. 자,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첫 코자리에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처음 빼뜨기 자리에는 마커 표시 해주시고, 자, 나머지 쭉 빼뜨기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코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옆에 코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옆에 코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라인이 끝에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라인 한 바퀴 돌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쏠리신다는 분들 많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뜨는 기준점을, 자, 요 밑에 부분, 그전 단이 아니라, 지금 뜨고 있는 매듭에, 요 위에, 자, 오른쪽, 그 전고 오른쪽 위에 쪽에 기준을 두시고 뜨시면은 요게 일자로 잘 라인이 나와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단. 자,
전부 다 빼뜨기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 자, 빼뜨기를 쭉 돌아와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 빼주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첫 코 자리까지 빼뜨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을 뽑으셔서, 자, 여기 끊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개의 똑같은 요 모양을 하나 더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를 뜨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텐션 유지를 똑같이 하셔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것도 약간 샘플을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텐션이 좀 다른데, 웬만하면 똑같은 사이즈로 나올 수 있게 우리 신발 같은 거 뜨듯이 그렇게 텐션을 유지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줄 끊어서 놓으시면 되고, 새로 만드시면서 두 번째 바구니, 자, 두 번째 요 모양을 만드실 때는 줄 끊지 마시고 바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만드실 때는 실을 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뵐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 두 개가 다 완성됐고요. 이건 실 처리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건 실 끊어놨던 거 그 전에 만든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막 빼뜨기를 이렇게 해서 줄 아직 끊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천천히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같이 닫아줄 거예요. 자, 닫아줄 때 이제 우리가 좀 센치를 남겨놓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퍼를 달아서 오픈해주는 부분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끝난 자리에서 연결을 쭉 시작해주기 때문에, 자, 이쪽 부위에서 여기까지 오픈해줘야 되겠죠. 자, 지퍼는요, 저는 18cm짜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cm 사용하고요. 제 건 좀 아담한 가방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는데, 제 거보다 조금 더 크게 뜨시는 분들은 뭐 20cm, 21cm, 요게 21cm거든요. 요 정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8cm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연결이 시작되는, 지금 빼뜨기가 막 끝난 부분에 만약에 지퍼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 부분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쭉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서 18cm니까 그냥 18cm에 맞춰도 돼요. 자, 여기 끝나는 부분. 자, 지퍼가 끝나는 부분. 자, 여기 정도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퍼가 닫히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는 가방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는요, 연결이, 자, 연결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연결이 끝나는 부분까지의 센치 알려드릴까요? 자, 시작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가 25cm 정도 되네요. 24.5, 25cm.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퍼 들어갈 부분 남겨두고, 이제 요 녀석과 함께 맞물려서 연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위가 실 아직 안 끊은 부위예요.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만들어 놓으신 요 녀석을 덮어주세요. 빼뜨기 라인을 맞추셔도 되고 안 맞추시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우리는 빼뜨기 라인을 한번 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사슬이 자, 요 안쪽에도 하나 있고 요쪽에도 하나 있어요. 자, 저 가장 밑에 쪽에 라인에다가 한줄 이렇게 걸어주세요. 한줄 걸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요쪽에 있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라인에 걸어주세요. 자, 그래서 후크에 세줄 올라와 있죠? 줄 감아서 그대로 세줄다 통과해 주세요. 하나 통과했고, 나머지 자, 두줄다 통과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위 맨 밑에 쪽에 있는 자, 그 다음 줄에다가 후크 넣어서 자, 이 똑도 맨 밑에 쪽에 있는 줄에다가 후크 넣어서 자, 줄 감아서 세줄다 그대로 통과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코맨 밑에 줄에 후크 넣어서 자, 그 다음 코 이쪽 부분도 맨 밑에 줄에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세줄다 그대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맨 밑에 줄, 자, 이쪽도 그 다음 코맨 밑에 줄, 자, 세줄 올라와 있죠? 줄 감아서 세줄다 통과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하셔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올라가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빼뜨기처럼 라인이 생기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코맨 밑에 줄, 자, 이쪽도 맨 밑에 줄. 자, 다음 코맨 밑에 줄 걸고, 이쪽도 다음 코맨 밑에 줄 걸어서, 줄 걸어서 세줄다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셔서 자, 요 부분 있는 데까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떠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퍼가 시작되는 혹은 끝나는 부위까지 자, 이 라인까지 올라와 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퍼가 이렇게 연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퍼 라인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지퍼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안쪽에 이렇게 달아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라인까지 오겠습니다. 저는 한코 정도 더 빼뜨기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마지막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빼뜨기까지 끝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 가방이 다 완성이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템버리 가방을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감하고 지퍼 다는 거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지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감하고 지퍼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템버링 가방의 기초를 배우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하게 될 때는 안감하고 지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간단해요. 자, 안감은요, 따로 미리, 자, 요쪽에 한쪽 다르셔도 되고, 뭐, 그냥 원형으로 두 장을 만드셔서 이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요 라인까지 안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지퍼 들어가는 위치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는 안감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은 양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쪽 먼저 하시고 나머지 이쪽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뒤집어서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가방이 모양이 막 망가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요거 마무리 연결하시기 전에 지퍼를 먼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요 옆에다 고리를 달아줄 건데요. 고리 없으시면은 안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체인끈 사시면은, 자, 요런 고리가 체인끈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 굳이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나면은 그냥 가방끈 연결하셔서 체인끈을 여기다 고리에 걸어주시면 돼요. 옆라인에다가. 그럼 충분히 가방으로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요런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은, 자, 예쁘게 또 실을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고리가 오는 요 라인에서, 오른쪽에서 후크를 넣어서, 자, 요 지금 빼뜨기 하던 거 고리 그대로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셔서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연결하실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빼뜨기를 해도 되고, 보이시죠?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또뭐 여기 통과해서 또 빼뜨기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로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요게 너무 어려워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자,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빼뜨기 끝났죠? 자, 마무리 하시기 전에 이렇게 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서, 자, 줄 그냥 잡아당기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셔서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적절한 길이 당겨주시고, 자, 여기다가 돗바늘 연결하세요. 돗바늘 연결하셔서, 자, 요거 고리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잘 잡으시고, 자,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시작하면 깔끔하겠죠. 본인이 원하는 라인에,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그럼 요게, 요 마무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고리 라인의 오른쪽이죠.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고리를 계속 통과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옆에 라인으로 나오셔서 적절한 곳에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또 고리 위쪽으로 해서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잡혔죠? 쭉 가시면 돼요. 자, 마커 빼고 또 살짝 옆으로 안에서 밖으로 통과하셔서 자, 저는 여기 빼뜨기 가운데 라인을 이용해 볼게요. 자, 고리 안으로 또 통과하시고 털실의 중간으로 바늘이 들어갔네요. 얘가 테이프 사고 구멍이 생기는 실이라서 중간에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뿅 이렇게 또 나와서 다시 자, 그 라인으로 위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옆쪽에 한 번 더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통과해서 다시 그 위쪽으로 자, 한 번 더 잡아주면 끝나겠네요. 옆 라인에 또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자, 같은 라인의 위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제 고리 연결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달아주셨으면은 적절하다 하는 정도로 잘 연결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나머지 실을 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린 거예요. 자, 선처리 100만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냥 안쪽에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숨겨주고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만 숨겨주시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숨겼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숨겨주세요. 실 통과가 됐네.
아, 이 리본실이 여기 좀 불편해요. 바늘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실 사이로.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감싸서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자, 여기 그 전에 쓰던 꼬리줄이 저는 근처에 있는데요.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돗바늘에다가 실을 끊어서 연결하시고, 또 반대편에 꼬리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자,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랑 같은 방식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옆에 고리를 또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 전에 바구니 모양 요거 하나 뜨고 그 꼬리실 남은 걸로요. 돗바늘 연결해서 요 라인까지 안쪽으로 쭉 내려와서 자, 통과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촬영 시간이 오늘 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가방끈 오늘 새우끈뜨기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새우끈뜨기 요거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체인끈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체인끈 사시면요, 끝에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여기다 하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 끼워주시면 돼요. 자, 고리를 안 하신 분들은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그냥 여기 달려있는 요 고리를 이용하셔서 자, 요렇게 생긴 고리들도 있고 요렇게 생긴 고리들도 있어요. 자, 요게 살짝 더요 작품에는 더 맞는 고리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고리를 자, 요 옆라인에 끈이 달려야 되는 부분에다가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이런 빼뜨기 같은 요 녀석들을 같이 잡아서 걸어주시면은 가방으로 충분히 그냥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딱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장식으로 태슬을 여기다 달아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장식 같은 거 아이디어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지퍼를 제가 달 수가 없는데요. 지퍼까지 이제 틈 내서 이제 저도 일과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시간 짬을 내서 지퍼를 달아서 지퍼 달려있는 모습까지 정확히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 이렇게 다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끝까지 자, 이쪽도 바느질 해주시고 요 반대편도 바느질 안쪽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태슬인데요. 15번 감았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실 하나 끊어서 미리 끼워놨고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실을 하나 끊어다가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감아줄 수 있는 길이로, 자, 여기를 감아줄 수 있는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원하시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끝났고요. 옆에 고리에 말고 그냥 가방 자체에다가 이렇게 테스를 달아줬고, 그리고 틈날 때 이렇게 지퍼를 또 달아봤습니다. 제가 방향제를 너무 못해서 지퍼는 좀 엉성하게 달렸는데, 자, 안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템버린백, 마카롱백,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피 크로셰. 바이바이.